동네 약국에도 마스크 사기 어려웠다는 얘기하고 또 아예 저희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도매상에서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 시기에도 뭔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세종시청에서 이제 마스크를 제작할 때 재료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봉사를 좀 해보자. 재료도 어떤 걸로 어떤 마스크를 만들까 자료 조사해서 안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. 저희가 200개 만드는데 3일 걸렸거든요. 저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 몇 개의 마스크를 만드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조금 의구심이 처음엔 들기도 했지만 여러 공동체들이 함께 여기저기에서 이런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작은 힘이라도 모으면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고요. 서로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다,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